무조건 원RM을 원RM으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팔 씨름에서 특히나 100%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중량이 17kg에서 24kg로 늘었거든요. 9회를 반복하는 무게가. 한 달이 안 걸렸을걸? 자, 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근력 증가, 그러니까 기존에 운동을 해오시던 분들께서 어떤 정체기가 와서 더 이상 중량이 안 오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단하게 중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이제 한계치까지 운동을 하신 분들은 벽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한 30% 이상 중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딱 맞는 운동 기구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이 운동의 포인트는요, 한 세트 합니다. 딱 한 세트.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중량을 미세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에서 3% 미만.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울수록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팔 운동할 때 덤벨은 어떻습니까? 최대 중량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세분화된 중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스크랙에서 나온 중량 조절 덤벨입니다. 원터치 방식으로 3kg서부터 이제 32kg까지 쉽게 바로바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다시 조립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돌리면 됩니다. 이 방법은 사실 제가 체육관을 할 때는 쓰질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48시간의 휴식시간이 반드시 보장이 돼야 돼요. 휴식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요, 이 초과회복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딱 하시는데요, 무게는 9회 가능한 무게, 9회 가능한 무게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아홉 번이 딱 돼서 그 다음 거를 못 들 수 있는 무게,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아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왜 9회냐? 8회에서 9회 사이가 내 원RM 최대로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의 8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벤치프레스도 예를 들어서 80kg로 9회가 된다. 그럼 거의 100kg가 원R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80%로 훈련을 했는데 이게 9회가 아니라 11회, 12회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원RM은 분명히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에 들어갑니다. 9회를 할 수 있는 중량을 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최대한 집중해야 돼요. 최대한 집중해서 자세, 조건들 흐트러지지 않게 매번 똑같아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9회를 들어주시고요. 끝이에요. 네, 훈련 참 쉽죠. 끝이에요. 그리고 48시간 뒤에 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 9회가 물론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은 10회나 11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최소한의 무게 올려서 다시 9회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9회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올라갑니다. 초창기 때는 막 48시간 만에 막 9회가 11회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원RM도 안전한 방법으로 당연하게 오르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 앞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컨디션도 그렇고 이게 9회가 되던 무게 다음에 7회, 8회가 된다, 오히려 횟수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은 48시간 후에 다시 그 무게를 트라이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중량을 입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중량이 계속 오를 수가 없어요. 절대 앞으로 한 발, 뒤로 반 발, 앞으로 두 발, 뒤로 한 발,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원RM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원RM을 원RM으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100%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조건이 항상 똑같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들고 어떤 때는 이렇게 들고, 덤벨컬 방향, 해머컬 방향, 뭐 팔꿈치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 안 되고요. 스쿼트에서부터 모든 운동 범위에 다 해당이 됩니다. 중량을 올리는데 벽을 만나셨다든지 아니면 좀 힘이 강해지고 싶다,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트라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딱 들기 전에요,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올릴 수 있다 하면은 막 배팅기거나 막 어깨 흔들거나 하지 않으시고 들어올리시면 되고요. 이거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요는 뭐냐면 실패를 절대 경험하시면 안 돼요. 실패도 연습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근력뿐만 아니라 신경계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패 구간, 실패 동작을 만들어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이 스스로 거기를 한계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더스크랙의 최대 무게가 32kg예요. 84, 32죠. 이걸로 9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40kg의 덤벨을 원RM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40kg 덤벨
이 정도 하면 센 거 아니야? 센 그치? 이 방법은요, 여러분 경량급 선수들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에요. 신경계를 더 단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적응시키고. 근육의 힘만이 아니라 근육의 힘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있느냐는 신경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해보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내 원활함이 지금 며칠까? 운동 안 한 지가... 이따 민경이 형은 또 팔씨름 해야 되는데? 안 돼! 예시로 하자. 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컬, 특히나 이제 팔씨름에서 해머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왼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짚는 게 안정적으로 괜찮은 방법이에요. 뭐 흔들어도 안 되고 완전 정자세야 돼. 나를 속이면 안 돼.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왜 무겁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두나 이쪽으로 든다는 느낌보다 팔꿈치 바깥쪽에서 뼈를 밀어 올린다. 손등 쪽이나 엄지 쪽을 뼈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이게 어깨로 퍼올리면 100% 어깨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이 바깥쪽이랑 면 자체를 밀어 올린다는 느낌. 여기를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쪽. 자, 아홉 개! 진짜 이게 내 최대 무게라고 생각을 할게.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 못 올라갈지.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갑니다. 최대한 집중해서 완벽하게 동작이 돼야지 성공이에요. 쉽죠? 지금은 가벼운 중량으로 했지만요, 이 한 세트에 여러분의 모든 걸 녹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하고 나면 되게 힘들어야 돼요. 저한테 배우시던 분 중에 한 분은 9회를 반복하는 무게가 그것도 한 달이 안 걸렸을걸? 중량이 17kg에서 24kg로 늘었거든요. 7kg가 오른 거야. 그죠? 이빨이 깨졌어요. 어금니가 물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 집중해서 모든 걸 다 끌어내야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때 12회까지 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바로 1kg 올립니다. 그러면 1kg의 무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총 중량에서는 몇 프로일까요? 10% 10%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은 트라이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9회 가능했죠? 그거를 14회까지 올려버리세요. 다섯. 마지막에 확실하게 조여주고요. 빨리 하면 좋지 않아요. 신경계가 확실하게 이 동작을 인지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무슨 운동이 되냐, 뭐 보통 부위당 헬스하는 사람들 보면 15세트에서 25세트 이렇게. 근데 실패 지점을 경험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 80%대 무게를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여러분 근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벽이 나타나요. 벽이. 제가 장담하건대 그거를 같은 방식으로 절대 못 깨요. 절대. 어거지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부상을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팔 컨디션이 초과 회복 구간을 계속해서 찍기 때문에 컨디션은 계속 좋아요. 일주일 내내 컨디션은 계속 좋아요. 트라이 할 때 데미지가 오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한테 이제 배우시는 분들한테 해봤는데 아주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시면 좀 놀라운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해볼래요?